저는 모카팀에서 멘티로 활동했던 송동훈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카팀에 뽑히고 맨 처음 1, 2주 정도는 되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지원할 때는 회사 일도 많이 안 바빠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 일도 바빠져서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투자하지 못했고 또 컨트리뷰션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기여를 시작할지 잘 몰랐었습니다. 멘토님이 많은 설명을 해주셨고, 뭐 구퍼스트 이슈를 먼저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주셔서 계속 찾아봤는데, 그 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작업하신 것도 많았고, 뭐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많아서,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작업을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많이 방황을 했고, 되게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또 다른 멘티님들은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도 좀 되긴 했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회의를 참여하면서 회의를 참여해도 설명을 들어도 잘 몰라가지고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타라도 수정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를 켜고 이제 모카 코드를 천천히 읽어보면서 오타를 수정해서 PR을 날렸고 이제 그게 머지되는 순간에 되게 기뻤고,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오타를 보면서 사람들이 헷갈려 했을 수도 분명히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게라도 기여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렇게 첫 PR을 날리고 그 다음에 찾았던 이슈가 이제 모카 공식 홈페이지에 로고가 안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카 코드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 최적화 쪽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미지 쪽에 대해서 되게 문외한이었고, 그것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답답했고, 코드를 어떻게 거꾸로 디버깅을 해봐야 될지도 몰랐고, 또 명령어를 실행하면 어떤 스크립트가 실행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점들을 멘토님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멘토님이 그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이런 이런 명령어가 실행될 것이고 어떤 파일을 보면 나와 있다. 또 이제 모카에서 이제 닥스를 빌드할 때 어떤 패키지를 사용한다. 그런 힌트를 많이 주셔서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멘토님의 힌트를 받고 나서부터 이제 코드를 어느 코드를 보면 되는 줄 아니까 그때부터 디버깅을 수월하게 할수 있었고 결국에는 그 이슈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그렇게 얻은 자신감으로 이제 세 번째 이슈를 찾다가 제가 이제 회사에서 넉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넉스트 공식 홈페이지가 크롬에서 이제 레이아웃이 깨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엄청 그게 이제 레이아웃이 깨지니까 엄청 보기 불편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깨지나 보다 하고 파이어폭스로 들어가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컨트리뷰트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드를 클론 받고 이제 제가 빌드해보고 실행해보면서 똑같이 이슈가 재현이 되니까 원인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점도 수정해서 이제 Next.js OLG 레포지토리에다가 PR을 날렸었습니다. 그래서 메인테이너님이 코드 수정한 방향에 대해서 되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것도 머지해 주셨고 그것도 엄청나게 뿌듯하게 제가 쓰고 있는 프로젝트의 공식 홈페이지에 이슈를 해결한 것이어서 엄청나게 뿌듯했습니다. 저는 이제 갓 반년 정도 이제 실무를 접하고 있는 주니어 개발자고 되게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많이 방황을 했지만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멘토님한테 물어보고 계속 끈질기게 코드를 집요하게 보고 있으면은 저처럼 언젠가는 이제 컨트리뷰션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그런 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컨트리뷰턴의 모카팀의 멘티로 참여한 김효린입니다. 컨트리뷰턴을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끝이 났네요. 처음 컨트리뷰턴에 선발됐을 때는 기쁨도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혼자서 PR을 잘 날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가득했습니다. 물론 그 걱정이 무색하게 잘 마무리하고 PR도 목표치만큼 달성해서 이렇게 후기 영상을 남기고 있네요.
시작부터 쉽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윈도우 환경에서 개발을 했는데 윈도우에서 계속 모카 테스트가 깨지는 이슈도 발생하고 이걸 직접 보여드리고 해결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상황이 심해져서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도 왔고 거기다가 저는 기터브를 잘 사용해본 유저가 아니라서 회사에서도 사용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모카에 오점을 남기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근데 다행히 슬랙에서 다른 멘티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많이 봤고 다저 계속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매 주마다 진행상도 체크해 주셔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 정도만 하자 이번 주에는 이 정도만 하자 이러면서 하나씩 작게 작게 목표를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님이랑 멘티님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좋은 영향을 받아서 달려올 수 있었고. 이번 컨트리뷰션을 계기로 저 혼자서도 PR을 날릴 수 있다는 용기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이 컨트리뷰션이 끝나도 오픈소스 생태계에 도움이 될수 있는 개발자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모카도 꾸준히 기여하면서 지금 만난 이 팀들과도 꾸준하게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한 게 아쉬워서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영향 많이 갖고 가요. 안녕하세요. 모카팀으로 컨트리뷰트톤을 참여한 문지원입니다. 저는 이번 컨트리뷰트톤을 참여하기 전부터 GitHub의 오픈소스를 통해서 학습이 가능한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뷰트를 하면서 이런 의문점을 해결하고 싶어 오픈소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코드를 따라가 보기도 했고, 도큐멘테이션을 평소보다 더 꼼꼼히 읽어 보기도 했고, 아예 모카 프로젝트를 보며 최소한의 기능만으로 동작 가능한 테스트 툴을 직접 작성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픈소스를 통한 학습 방법을 저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었고, 또 프로젝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단지 오픈소스 활동을 넘어서 개발자로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소통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스가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이 아니라 많은 개발자들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 누구나 이런 좋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오픈소스 컨트리뷰톤 모카팀에 참여하게 된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오픈소스 컨트리뷰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비록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으로 많이 못 만나고 온라인으로만 교류를 할수 있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슬랙으로나마 이제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완주를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생태계에 대한 지식도 알아가고, 그리고 앞으로 모카와 이제 다른 오픈소스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또한 얻어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PR을 하나도 올려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까봐 되게 처음에는 속으로 초조하고 그랬는데, 이제 되게 지식을 많이 공유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는 멘토님과, 그리고 이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이제 다른 멘티님들 덕분에 동기부여를 얻고 이렇게 끝까지 구취를 채울 수 있고 완주를 할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컨트리뷰터는 끝났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못 만나고 온라인으로만 얘기를 했었던 멘티님들과 멘토님과 기회가 되면은 오프라인으로도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모카팀에서 활동한 이재영이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사진은 없고 제가 어떤 식으로 모카 활동을 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컴퓨터 자료를 준비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카를 시작하기 전에는 패키지 같은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패키지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PR을 날리고 거기서 디스커션을 통해서 머지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전체의 오픈소스 참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공부를 했어야 했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PR을 보내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직접 디스커스까지 나눈 과정까지 가게 되었을 때, 이 성취감이 정말 컸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정말 많이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노션에 제 개인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제 소감이라든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썼고요. 이 고민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날, 그 고민의 전날에 했던 고민이 어떤 고민이었는지를 알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카라는 게 어떤 건지 처음 보는 툴이어서 이 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첫 번째였고, 구체적인 스킬셋으로는 깃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 그리고 코드 리딩하는 방법, 그다음에 모카가 테스트 쪽을 다루는 툴이다 보니까 테스트 케이스는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오픈소스에서 하고자 하는 그 PR을 날리고 거기에 대해서 리뷰를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네 가지가 저의 개인적인 목표였고, 이제 모카 팀이다 보니까 팀에 대해서 그 모카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과정까지 좀 다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깃의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건 어떤 기능을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코드 리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정말 어려워서 처음에는 패키지를 순서대로 읽으려고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이런 그 코드가 어떤 순서대로 진행돼서 읽는 과정인지에 대해서 그 디버그라는 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배우면서 정말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디버그라는 툴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조금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패키지의 구체적인 파일들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순서로 돌아가고 이거를 이제 코드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이해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 패키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저처럼 좀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코드를 읽어나가는 거는 되게 저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GitHub이라는 파일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뭐 빈의 파일은 모카가 있고 언더바 모카가 있는데 이거 차이는 어떤 건지,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 파일도 봤어야 됐었고요. 그다음에 스크립트 파일이라든지 JSON 패키지 파일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제가 생각한 것만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테스트 케이스가 어떻게 짜여지고 또 직접 사람들이 사용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있고 어떠한 패키지 내에서 그 패키지의 그 호환성이라든지 코드들이 문제가 없다 또는 논리는 어떻게 짜져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도 적어보고 그다음에 태그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제가 보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서 PR related to parallel mode라고 해서 parallel mode랑 관련돼 있는 PR들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체크를 해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parallel 내용으로 PR을 보냈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스스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노션에 적으면서 본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제가 테스트를 볼때좀 확인을 했었 이제 공부를 할때 확인을 했었던 건 독스에 들어가서 이제 독스에서 설명하는 순서대로 이런 피처들이 있으면 어떤 피처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봤던 게 이제 GitHub에 들어가서 직접 컨트리뷰팅 하려면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런 게그 팀마다 또 GitHub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인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슈 부분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슈를 제기를 해주시는데 이 중에서는 정말 제가 풀수 있는 것도 있고 풀수 없는 것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이슈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분들이 올리시는 버그 그러니까 재현 환경이라고 하는 레포들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 모카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그런 재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번스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금 많이 활동하시는 메인테이너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좀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뭔가 조금 더 아이디어에 가까운, 그러니까 버그가 아니라 아이디어에 가까운 걸좀 찾아서 어떤 피처들을 좀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수정 코드를 올려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이제 패럴렐 피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걸 조금 더 낮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쓴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토론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이 성장한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많이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아무래도 좀 초보 개발자이다 보니까 마지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전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접근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코드에 대해서 PR을 날렸었는데 이거 아니고 여기. 아, 네, 제가 날린 PR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PR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형식에 맞춰서 쓰는 법이랑 이제 적극적으로 이미지를 이용해서 처음 PR을 보시는 분도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쓰려고 좀 노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PR을 날리는 과정에서 CLA 가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할수 있었고 이거는 제가 조금 초보 개발자이다 보니까 이제 코드를 여러 번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록이 남았었는데 아 내가 이렇게 하는 전체 뭔가 앞으로 가는 과정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는 과정 말고도 이제 제가 수정하는 과정도 모두 함께 공유가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할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본스컬 이제 메인테이너에게 뭔가 피드백을 받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심화돼서 디스커스하는 과정까지도 좀 경험을 할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좀 나도 이제 외국에 있는 개발자들과도 함께 코드를 통해서 소통을 할수 있구나 이런 좀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계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경력도 없고 처음 시작하는 개발자이긴 하지만 정말 멀리 높이 이렇게 볼수 있는 시선까지 좀 경험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